제3지대 신당제를 통합 행보가 이제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하면 창당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의 미래를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이 합당하기로 선언을 했죠. 두 분이 이렇게 넥타이랑 셔츠도 막혀 있고 저는 그런 색깔 셔츠를 어디서 구했을까. 너무 색깔도 잘 골랐습니다. 이게 네. 딱 맞게.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도 통합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양계 이제 네 다섯 개 중에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그림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통합 가능성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합종연행을 보려면은 힘의 우열관계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다섯 개가 이제 매물 시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정치판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 점은 1강, 2중 이야기였어요. 1강이 개혁신당인가요? 네, 1강이 개혁신당인데 이거는 뭐 지지율로 보나 네. 당원 숫자로 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강이라고 네. 뭐 압도적인 1강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1강이고 2중이 이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 네. 그리고 미래대연합 원칙과 상식과 이제 박원석 뭐 정태근이 있는 여기가 이제 2중이고 그리고 이 약이 양양자 한쪽이 한국의 희망 그리고 한쪽이 이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여기가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주도적으로 흔들 수 있는 거는 이 약은 아니다. 이 약은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천하를 제패를 할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면은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에 세를 불려줄 수 있는 세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능동성과 자율성이 다른데 네. 쉽게 얘기하면 양양자 금태섭 쪽은 본인들이 천하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을 대세론을 만들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초한제에서 한신이 유방한테 붙느냐 한우한테 붙느냐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일강한테 네. 양양자가 붙으면서 일강 대세론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이고 그러니까 2등 3등 어디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겠어서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체급으로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건곤일척으로 양당이 빅탱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따로 가느냐 이제 네.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사실상. 선생님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빅텐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확률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할 때 벼락을 맞을 확률 네. 또는 여론조사 전화가 우리 집 전화로 걸려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한 15,000분의 1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오호. 그래서 저는 15,000분의 1 확률 이상이 돼야 이게 빅텐더가 가능한데 매우 어려운 거죠. 15,000분의 1도 안 된다? 15,000분의 1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다. 저는 왜 보냐면 왜인가요? 자, 네. 개혁신당과 이준석과 양양자 합해쪽 오죠. 네. 이건 왜 되느냐? 둘 다 자연계다. 자연계다? 그렇죠. 이준석 자연계, 양양자 반도체 네. 자연계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에이 진짜 들어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과의 문과 친공이야 이거 이거를 들어보지 않고 자꾸만 말을 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은 네. 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호남이 있으니까 그렇죠. 호남 지지층이 유사하고 그렇죠. 오늘 이제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이원욱 의원이 올 겁니다. 이원욱 네. 의원이 고향이 또 전라도 아니에요. 서울인가요? 충남 보령입니다. 그래서 이 충남 보령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 제약 회사를 만든 게 보령 제약이에요. 그걸 왜 얘기가 그렇게 가닥을 자꾸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세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령 제약 나무 있기도 이제 주식 여러분들 선택하면서 보령 뭐야 이런데
이 고령이 고향인 예. 창업자가 이제 아무튼 그 두 개는 그렇고 그렇죠 이제 네. 호남으로 됐는데 네네. 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이 이제 두 세력은 왜 안 되느냐 네.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 쪽으로 갑니다. 예, 그쪽으로 갖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판넬이 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 맞죠. 우리 그랬는데 자 이제 자꾸 길어진다고 지금 게시판에서 막 욕설이 올라오니까 줄여서 이거 여러분들이 뭐냐면 3P야. 3P로 보시면 돼요. 3P가 맞아야 네. 이게 결합이 됩니다. 어허. 우리가 뭐죠? 연인들 사이에도 MBTI 할 게 아니야. 자꾸 MBTI는 가지 마. MBTI 결혼이 안 돼. 출산율이 낮아진다니까. 3P 방식으로 사세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철학이 맞아야 돼. 아, 필로소피. 그렇죠. 야, 필로소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팔러시. 근데 지금 정책. 와. 이준석의 철학 이낙연의 철학 안 돼요. 이게 결합이 안 돼. 왜냐면 이준석은 통통 튄단 말이야. 통통통 튀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감 있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네. 두 번째 정책. 팔러신 정책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자 이낙연 전 총리 무임승차 연령이에요. 이원욱 의원 곧 도달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종빈 의원 곧 도달돼요. 네. 아 그래도 안 된다. 금태섭 곧 도달돼요. 양양자 도달됐나? 곧 도달돼요. 안 돼. 근데 이제 양양자는 합해지죠. 왜냐면 반도체니까 더 센 게 있으니까. 아하, 반도체니까 여성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P가 뭐겠어요? People. 이 People인데 지지층. 이준석이 제일 좋아하는 이준석 대표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밥이잖아요. 근데 아, 현역 비현역은 비빔밥이 안 돼. 아...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안 돼. 3P 필로소피 철학 다르고 자 공약 무임승차 해버렸잖아. 정책 안 되고 마지막 피플 현역 비현역 안 돼.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뭐 악플 많이 달리는다 그러는데 응원 댓글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드물게 있어요. 이게 꽤 있습니다. 이게 철학 정책 딱 했을 때는 사람들이 오 약간 이러는데 갑자기 그 무임승차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다 약간 짜게 식으셔가지고 자 요거는 몇 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양자 의원 뭐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굉장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제3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 물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오. 그러니까 제3지대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대연합하고도 합당하는 거를 거의 동시에 논의하고 있었어요. 오. 예. 그리고 저 이철규 만났잖아요. 아, 예, 예, 예. 돌아가는 것도. 예, 돌아가는 국힘에 가는 것도. 국힘에 가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다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원욱 의원 물어오시면 물어보세요. 사실은 양양자 의원 쪽하고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시면 되고 다만 갑자기 이쪽을 급선회를 해가지고 약간 네? 미래대연합에서 당황한 분들도 이원욱 의원이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당황한 분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낙연과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 그래서 제가 저는 줄여서 새로운 미래 대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조금 네. 급격하게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지자들도 겹치고 그런데 정당 그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좀 있어요. 네. 좀 싫어하는 분과 가까워하는 분과 네. 예, 이원우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합당에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낙연 측. 하고 그래서 그것도 오시면은 왜 반대 조금 거리를 두는지 좀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하, 그리고 금태섭 쪽은 지금 아직 스탠스는 없는데 네. 여기는 어쨌든 큰 틀을 좀 빅텐트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가까운데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은 이준석 쪽하고 좀 더 붙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P가 맞고요. 맞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맞대요, 식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갈등이 좀 있어요. 이게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금 안 맞는 결이 안 맞는 게 있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험난해서 저는 사자구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 사자구도. 예, 하지만은 삼자구도 빅텐트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게 네. 모든 지표를 봐도 지역구에서는 가망이 없어요. 사자구도로 나오면 아무리 연합을 하고 뭐 그래도라도 이게 일종의 붐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붐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다 열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저거 저 무임승차 얘기는 제가 아주 짧게 얘기를 할게요. 네.
무임승차를 그냥 갈라치기로 보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안 한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무임승차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세 가지의 결이 있어요. 네. 하나는 지하철 적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막 8천억이 서울 지하철 네. 공사가 했고 2020년에는 한 해에만 1조 2천억 원을 적자를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그 적자의 원인이 하나는 지금 1,400원인 요금을 2,000원으로 올리면 해소가 됩니다. 무임승차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올리든지 2,000원으로. 네. 아니면은 지금 무임승차가 전체의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네.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축소를 하든지.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질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는 거 아니면은 지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할지. 네. 이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해법을 예를 들면은 이거를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이나 75세로 올리는 해법도 있고 아니면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고 이거를 할인율을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65세에서 70은 50% 70에서 네네. 75세는 80%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인세대 갈라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해법들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얘기를 했던 그런 식으로 바우처 이제 카드를 주는 거 없애고 무임승차 노인승차를 없애고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세대 갈등 뭐 노인 무임승차로 보는 거는 좀 지적 게으름이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 게으름. 네. 아니 왜 똑같은 말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아니 아까 그 컨티뉴 그거 하셨잖아요. 어 괜찮죠. 좋았습니다. 아니 김준일 수석 게이트 가면 신박한 조어였어요. 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지적 게으름 이러니까 지적 게으름이다. 어 약간 그 누구죠? 뭐 푸코 미셸 푸코 여기서 미셸 푸코가 나온다고? 어 좀 닮지 않았어요? 아 무슨 말씀이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코 못 생겼어 매부리 코에 못 생겼다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소수이기는 한데 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 하나.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아니 아까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위쪽으로 간다 그랬고. 여기로 하셨고. 저는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왜 아래쪽? 왜냐하면 아까 무임승차를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이렇게 털려버리면 금태섭이 갈 수가 없어요. 어허.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이 다르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필로소피와 필로소피. 정책이 다른 거예요. 펄러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새로운 선택은 밑으로 올 수밖에 없다. 아하. 위로 가면은 이준석과 생각이 같지는 않아요. 달라 세계가. 이준석, 이광, 금태섭, 문과. 그 다음에 금태섭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노인 교통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발표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류호정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준석, 류호정 괜찮아요? 그랬더니 약간 뜸을 들이면서 사람으로서는 괜찮다. 아, 정책으로서는 두 사람으로의 관계가. 아,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제가 3P의 피플이에요. 왜? 류호정을 사람으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살가울 수 있지만 류호정 전 의원을 데려오는 순간 이준석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못 받아들여. 네. 그래서 금태섭은 또 류호정 전 의원을 데려왔는데 새로운 선택에서 찢어진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허. 근데? 소리가 너무... 근데 요거라 이거죠? 김준일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로 가 있어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처럼 사실은 여기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왔다 갔다 여기는 있는 거 뭐냐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엮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예 이렇게 그래서 금태섭과 이준석을 묶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쪽을 오히려 이낙연 쪽을 배제를 하는 쪽이 네. 좀 더 이제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 내부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요 정도 있지만 뭐 다른 분들 몇 명이 상당히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네. 대놓고 걔들을 잘라야지 너희들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은 못 하는데 그게 의외로 약간의 그 네. 걸림돌 같은 거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붙기보다는
새로운 선택은 끝까지 사실은 빅텐트를 그냥 하는 게 빅텐트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끝까지 노력을 지금 빨리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체 만들고 논의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양자로 가면은 저는 네.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아, 네. 아, 근데 밑으로 알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래는 이준석 대표하고 친해. 근데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친해요. 네. 아니, 나는 두 사람 다 친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준석으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가에 맞으세요? 그런데 성동사 개인가. 준석이가 다 좋은데 그 무임성차 때문에. 난 무임성차 연령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무임성차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이준석 대표에게 깊숙이 들어갔어. 근데 본인이 지금 80대잖아요. 네. 무임성차 해야 돼. 아니, 버스를 안 타세요, 그분들은. 좋던데, 버스. 편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좋아하죠. 타서 바로 졸 수 있잖아요. 자면 돼. 택시에서 졸아도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정해진 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여야가 이제 그 권역형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약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요게 약간 신당들의 뭔가 구상에 약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요런 게 어떤 좀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선거제도의 흐름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 병립형으로 회기 뭐 그걸 권역별까지 포함했지만 그러다가 준연동형으로 남고 비례위성정당이나 어쨌든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 돌아가는 이유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준연동형으로 유지를 하면은 이준석이나 뭐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이런 데들이 표를 많이 아니 표가 아니라 이제 의석수를 몇 석이라도 더 가져가면은 네. 얘들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보면 돼. 권역별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딱히 원하지는 않지만은 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데 권역별이 정말 필요하다라면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줄게. 이거에 딱 국민의힘의 입장은 권역별로. 근데 그 권역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호남과 영남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호남과 충청을 묶고 영남 묶고 이게 아니라 띠로 묶어요. 띠로. 동서로. 그래서 가로로. 부울경과 호남을 묶고 충청도와 TK를 묶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의 완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비판과 봉쇄조항이 원래 3%인데 이거를 네. 47석을 나누기 시작하면 3개로 나누면은 한 그 권역에 15석에서 18석 그 되거든요. 되겠죠? 그럼 7%가 필요해요. 아, 한 석에. 그거를 뭐 소수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3%만 넘으면은 무조건 준다. 뭐 이런 식의 뭐 조항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뭐 이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양당 심판론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합으로 이제 비춰지거든요. 아하. 같은 게 그냥 그게 아니라 표결을 해야 돼. 표결을.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정의당은 지금 로텐더홀에서 지금 뭐 항의 시위하고 있고 네. 그거를 넘어가지고 같은 법안에 표결을 하고 국회 정강판에 이름들이 쫙 같은 표결에 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양당 심판론. 이제 그래서 제3지대가 조금 더 명분이 생길 가능성은 좀 커진다. 이렇게 명분이 오히려 것 생길 수 있다. 예. 수장님 어떻게 뭐 유불리? 윤심보다 예. 명심보다 이재명 예. 대표의 명심이죠. 네. 한동훈 비대위 한심이죠. 네. 한심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오늘 뭐 명언 대결하셨어요? 이게 욕심을 이기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사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당은 민주당은 지금 또 국민의힘은 네. 지금 우리 이원욱 의원께서 요즘에 맹활약을 하시잖아요. 난리야 지금. 네. 충남 고령이 고향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령제약. 고령제약이 이따 여쭤보세요. 고령에서 태어난 분이 창업을 한 게 고령제약이야. 그걸 여쭤보라고요? 네, 어디 맞죠? 고령제약.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령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이원욱 의원 이게 두려워 민주당은 네. 그리고 여하튼간에 이준석이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네. 삐그덕 하잖아요. 2차 또 충돌이 올 겁니다. 3차 충돌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양당의 욕심이 명심과 한심과 윤심은 그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서 네. 사실 이게
무늬만 약간 권역별 달린 거지 병립형이에요. 욕심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소수정당, 신당들 네. 다 꼬꾸라트리자 아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욕심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욕심대로 갈 것이다. 우리 이 헌정사는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사생결단을 하고 국회를 피바다로 만들더니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 하는 상황이 하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 다 뭐 순리대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짧게 한 줄평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부터 볼까요? 예. 내려놓아야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한심, 뭐 윤심 아니니까 욕심. 욕심.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모든 정당한테 특히 이제 제3지대에도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라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뭐 그러려면 그냥 다 그 정당에 남으시지 뭐하러 나오셨냐. 저는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차이를 크게 보려고 하면은 엄청 큰 거고 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어쨌든 3정당으로, 그러니까 한 텐트로 가는 게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3정당을 찍고, 3지대를 찍고 싶어도 내 표가 4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3정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전체의 한 25% 정도 돼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로스를 감안을 하더라도 3정당이 굉장히 지역구에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좀 네. 내려놓고 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네. 똑같습니다. 짧게 볼까요?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산전수전 동상이 뭐라 그러는데 사실 산전수전을 할까 천장지구를 할까 티엔창 쪽으로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천장지구에서 누굽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막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막 가요. 앞에 우리 리밍 10명이 앞에 막 달려가고 있고 짧게 예. 네. 끝입니다. 아니 이게 핵심만. 예.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수전이다. 상황에서는 우리 주장을 내세우면 각자 도생 또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다. 아하. 말 그대로 우리 김준희 수석 에디터께서 예리하게 분석하신 대로 다 내려야 된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는다. 스스로도 내려놓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역사도 다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내려놓는 건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말로는 다들 지금 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데 또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셨고요.